자, 오쇼 시작합니다. 재밌는 것들 좀 많이 들고 왔어요. 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신혼부부들의 현실. 응, 안 봐. 봤던 거야. 뭐 빌라 사리가 어쩌고 저쩌고. 모름지기 결혼이라는 거는 네모난 사람들끼리 만나서 둥글둥글하게 살아가는 것. 예, 이게 진짜 모름지기 결혼의 정말 참된 의미인데, 예, 같이 단칸방에 시작해서 고생해서 같이 견디고 의지하고 성장하고 그렇게 어른이 2차 성장을 또 2차 전직을 하는 것이 성인으로서의 이제 그런 것이 저는 결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이제 서로 고생을 안 하려고 하죠. 아니요? 사실 여자들이 고생 안 하려고 하죠. 예. 남자들은 고생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요. 맞잖아요. 근데 고생을 강요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계속 눈높이만 높아져 있으면 뭐 도태되거나 뭐 알아서 되겠죠, 인생이?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거 뭐예요? 실시간 전종서 로우라이즈. 아, 로우라이즈는 상당히 그좀저 자극적인 의상인데. 이게 좀 보실 때좀 여러분들 저 후방 주의를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전종서 씨가 그 영화 버닝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뭐 작품을 위해서라면은 이 노출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도 좀 과감한 타입의 배우거든요. 자, 어떤 느낌인지. 눈빛이 너무 무섭다고? 근데 SNL 나온 거 보니까 너무 좋던데, 저는. 로우라이즈가 확실하네요. 보통은 이제 그 라인이, 보통은 이제 그 팬츠 라인이 요 정도가 되겠죠. 예. 요 정도가 될 텐데, 많이 내려 입었습니다. 예. 그래서 로우라이즈라고 합니다. 예. 이 치골이 보이는 패션이 바로 로우라이즈입니다. 크게 어떤 노출을 하지 않지만 굉장히 섹시하죠. 요 의상 어떻게 소화했을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거 치골의 음영이 너무나도 섹시합니다. 그쵸? 치골의 이 음영이 너무 섹시하다. 저는 오늘부터 이상형은 로우라이즈가 잘 어울리는 여자로 좀 바꿀게요. 원래 엉덩이 애플 입힌 여자가 좋았는데, 이제는 로우라이즈가 잘 어울리는 여자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섹시하네요. 예. 그러니까 참그 여성의 상징이라고 함은 여성의 상체가 될 수가 있잖아요. 보통 이걸로 많이 어필이 되는데, 아, 이거에서도 이 로우라이즈 의상에서도 이 여성성이 많이 좀 이렇게 좀 도드라져 보인다. 네. 너무 좋네요. 와. 이게 막 뼈가 되게 튀어나오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그 약간 배가 동글동글 하면서도 전종서 씨는 진짜로 뭐 되게 마른 느낌도 아니야. 그쵸? 예.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굉장히 좀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야.
이야. 이야. 정말 아름답네요. 전종석이 진짜 이제 보니까 약간 좀 18호 인조인간 18호 드래곤볼 느낌이 살짝 나네. 예. 그 눈에서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 이 피규어는 완전 전종석 그 잡채네. 아니 이 드래곤볼 내에서 그 18호 인조인간 18호라고 불리는 거고요. 예. 근데 이 자세는 뭐죠? 클릭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크흠. 가장 부러운 빡빡이네요. 크리링 인조인간 18호랑 결혼을 하다니 정말. 이거 뭐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야 명짜리네요. 사이카를 타신 경찰 두 분 뒤에 숨어있는 이 무뚝. 예. 야, 이걸 못 봤군요. 왜 이 뒤로 붙었을까? 관땡이가 상당히 크네요. 다음 파 모양 때문에 논란이라는 영남대학교 파닥. 아, 그쵸. 파닥인데 파닥이 이렇게 국거리나 라면에 들어가는 모양으로 파를 채낸 것이 아니라 채 썰은 파닭이 아니라 이거는 그렇지 뿌링클 마냥 그러니까 순댓국에 들어가는 파처럼 썰어놨네. 당황했다. 당황했습니다. 파닥을 시켰는데 설명이라도 해주셨었어도 예상 못했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당황스럽습니다. 뭐죠 이게? 나라가 망조구나. 영상 좀 찾아주세요. 원본 영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비행기에서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애 발이 저렇게 뒷좌석으로 막 휘젓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한테 말했더니 별다른 조치가 없어서 얘한테 직접 타일렀습니다. 그런데 애기 발이 이렇게 뒤로 이제 튀어나와서 어허 서로에게 카메라를 겨루는 상황. 왜 욕을 하시나요 얘한테? 욕 안 했어요. 잘 얘기하면 될걸. 경우가 없다고 한 거잖아요. 뭘도 안 했다 그래. 카메라 비추니까 욕 안 하는 거지. 정신과 치료를 받으세요. M1 애한테 화풀이 하지 마시고. 아니 교육을 안 시킨 것은 부모 잘못이잖아요. 휴대전화를 높이 치켜들더니 할 얘기가 있으면 하세요. 아니 할 얘기가 어딨어요. 할 얘기 다 했는데. 아니 정신병자야. 정신이 나갔나. 또 욕하면 고소하면 되지. 찍어. 얼굴 제대로 찍어놔. 나중에 고소하게.
뭘로 고소하시게요? 영상을 봅시다. 최초로 접수된 곳이 사건 반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저씨는 아직도 사과 안 하나요? 언제 사과하죠? 강형욱 아저씨한테 사과 좀 하세요. 이제는 앞좌석에서 이런 상황이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잘 얘기하면 될 거? 하지만 이것이 결국 어른들 간의 충돌을 낳았으니 그 장면 직접 보시죠. 내가 잠깐 욕을 했잖아요. 아니 그거 욕을 했네요. 에이, 부끄러움이 없나 이 부모는? 아니 나에게 참 소중하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자식이지만 남의 눈에는 사실 애 발이 저렇게 내 좌석 앞에 창가 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애 새끼입니다. 애 새끼죠. 왜 내 자식 에 대한 사랑과 내 자식이 이쁜 것을 남에게도 이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런 부류가 꽤나 많아요. 애를 낳고 나서 좀 객관화가 무너지나 사람이 성인으로서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것을 본인들도 알 텐데 애 낳고 나면 저렇게 되나? 어떤 사람들은 좀 저렇게 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제가 뭐 편견을 가지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어쩌면 참 근데 처음에 좋게 얘기하는 부분이 안 나온 것 같아. 하지만 이것이 결국 어른들 간의 충돌을 아 근데 전 내용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진짜 실제로 욕을 했을 수도 있긴 해. 뭐라고 욕을 했을까? 저 상황에서 여자가 욕을 할 수 있을까? 족발 치워라 이 애새끼야. 라고 했을까? 뭐라고 했을까? 아, 씨발, 교육 참 젖같이 시켰네. 라고 했을까? 뭐라고 했을까요? 야옹? 애기 발 보고 뭐 발이 튀어나왔습니다. 교육 똑바로 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야옹 야옹 이랬다고요? 개소리고요. 아 뭐라고 했을까? 애기야 발 좀 치워줄래? 근데 애기한테 얘기하면 안 되긴 해. 내가 봤을 때는 부모한테 얘기하는 게 맞아. 일어나서 저기 일어나서 애기 발이 이렇게 뒤로 튀어나와가지고 이런 상태가 됐는데 예, 좀 불편해서 그런데 조금 주의 좀 주실 수 있을까요? 하면은 아 죄송합니다 하지 않을까?
상황 설명은 애기 그 부모한테 먼저 얘기를 했대. 부모한테 저기 애기 발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그러는데 조금 예, 애기 발 좀 넣으라고 해주세요.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좀 더 공손하게 얘기하길 바랬나 보지. 예, 부모 입장에서는 애기 발 좀 넣으라고 해주실래요? 애기 발이 튀어나와가지고요. 근데 사실 왜 얘기해야 돼? 내 애새끼가 앉은 자세가 똑바로 앉질 않고 발을 창가 쪽 틈 사이로 발이 튀어나오게 앉게 했으면 똑바로 앉아야지. 일로 와.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면 안 된다 그랬지 엄마가. 화장실로 갈래? 응? 조용한 데로 갈 거야? 너 왜 이래? 일로 와. 안 되겠어. 이게 올바른 교육 상태지. 이게 정상이지. 저렇게 애새끼 발이 튀어나왔는데도 그냥 내팽개쳐두고 있는 것 자체가 애새끼를 방치한 게 아닌가. 애새끼라고 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이거 굉장히 경우 없는 부모죠. 그쵸? 제보자 바로 앞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서 아이가 계속해서 제보자 자리로 다리를 내밀고 위아래로 휘젓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이 엄마에게 이야기를 해봤지만 별다른 조치를 안 했고 결국 제보자가 직접 아이를 타일렀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이 부모가 내 아이에게 왜 그러냐면서 화를 내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먼저 촬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딱 알겠다. 그 개요를 이제 사건의 개요를 딱 이제 인지를 하니까 알겠어. 건들면 안 되는 그런 부류에 걸리셨네. 예, 딱 봐도 쎄한 저런 그 가족들이 있어요. 쎄한 그런 사람에게 걸린 거네. 그 느낌이 뭔지 알 것 같아 나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일이 다 있네. 참. 요즘 유행이라는 김치전 김밥. 김밥에 김치전으로 김밥을 감싸는. 와, 이거 혈당 터지겠는데요? 조합이 좋을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김치전 자체가 조금 그냥 이거 자체를 먹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거 감싸고 있는 그게 약간 그 뭐 또띠아? 굉장히 두꺼운 그런 또띠아 같은 느낌이 좀 들 것 같기도 하고. 이럴 거면 그냥 비벼 드세요. 예. 김밥은 모름지기. 김이 감싸고 있어야 김밥이지. 그래도 키토, 뭐, 누드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 김치전을 갖다가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어가지고 감싼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럴 거면 그냥 비벼 드세요. 예. 과합니다. 저는 좀 투머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맛있으려면 굉장히 얇게 부쳐야 되고 겉이 완전히 바삭하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동그랗게 말아지질 않겠죠? 그렇다면은 이거는 동그랗게 말아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물렁물렁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만 이렇게 돌돌 말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 안 먹겠습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 갈비탕 논란. 야, 놋그릇에다가 아주 뭐 전복까지 얹어가지고 왕건이들이 있네요. 이런 거는 그냥 진짜 오버 안 하고, 이런 거는 사실 24,000원? 28,000원? 두 당? 돈을 줘도 먹겠다라는 거예요. 예. 네. 물음표 하지 마세요. 세상 물정 모르십니까? 외식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올 정도라면은 2만원대면은 2만원, 2만6천원, 2만8천원대면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가격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솔직히 3만원 가도 저는 먹겠어요. 나쁘지 않잖아요. 예, 샐러드랑 뭐 이런 장어까지 세 점이 가 있고, 올라가 있고, 요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세 번째, 맨 위에서 세 번째가 뭐 같아 보여요, 여러분들? 연어는 아닌 것 같고, 위에, 연어인가요? 연어를 저렇게 큼지막한 걸 준다고? 그냥 생선가스 같은데? 그쵸? 그래, 생선가스 같아. 타르타르 소스, 생선가스. 뭐, 나물들은 제껴도. 여기 보니까 또 이렇게 오리 훈제 샐러드도 있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저기도 있어요. 그, 떡갈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지금 이렇게 건져냈는데도 살코기 보세요. 훌륭합니다. 이거 솔직히 2만원대면은 자영업자분들도 절레절레 고기를 저을걸요? 야, 저렇게 세상 물정 모르네. 저거는 4만원 줘야 돼요. 예, 저는 3만원 중후반대에서 4만원은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예. 3.5에서 4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 3.5에서 4는 나와야죠. 딱 봐도 그냥 그런 느낌인데. 4만원은 오바 아님? 왜 오바입니까? 예, 너무 괜찮은데? 저 이거 4만원이라면 먹으러 가겠어요. 물반 고기 반이 아니라 고기 2분의, 아, 고기 3분의 2. 예, 물 3분의 1. 이런 느낌이잖아요. 사여도 저는 사먹겠다라는 마인드. 예,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4만원 주세요. 그 좀 취직이나 하세요. 예? 세상 물정 모르는 그 개잡소리 하지 마시고. 예. 저는 괜찮다고 봐요. 고기 상태도 너무 훌륭하고요.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갈비찜 먹고 싶네요. 예. 그냥 한 덩이 김 모락모락 올라오는 거 그냥 한 입에다 그냥 팍 쑤셔놓고 그냥 입안 한가득 소 갈비 그냥 씹어제끼면은 육즙 나오고 고소한 소고기 향에다가 국물 한번 싹 떠가지고 목에 촥 넘기면 저는 이거 4만원 주겠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어요. 이거 4만원이에요. 요건 4만원짜리. 4만원 아깝지 않은, 극 최상급 갈비탕. 잘 만들었습니다. 예. 결혼식은 뷔페인데 섭섭하다. 근데 원래 본 글의 주제는 섭섭하다. 저 정도면 갈비탕이 깔끔하다. 결혼식은 뷔페인데 섭섭하다. 저 정도면 갈비탕이 깔끔하니 녹진어이 좋다. 저는 이 정도 급이면은, 예. 10만원 주고 결혼식 가겠네요. 좋다. 야. 갈비탕이 나쁘고 괜찮고를 떠나서 서양식 결혼식을 하면서 한식 단일 메뉴 주는 건 좀 언밸런스한 듯. 전복갈비탕 반찬에 후식까지 야무진데 애매한 기성품 뷔페보단 정갈한 듯.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쓸데없이 가짓수 늘려놓은 뷔페보다도 이렇게 고기 왕건이들 야무지게 들어가 있고 반찬도 다 그 좀 정갈하고 맛깔지게, 예, 그리고 그릇도 놋그릇에다가 아주 잘 만든 한식인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왜 논란거리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맛있겠네요. 이렇게 하는 집 있으면 알려주세요. 예, 제가 가고 싶네요. 그래, 결혼식 뷔페집 그 무슨 한치 초밥 같은 거, 연어 초밥, 그 말라 삐뚤어지고 맛대가리도 없는 그 틸라피아 생선 같은 거 쓴 저가형 초밥, 쿠우쿠우에서도 거르는 그딴 거 가짓수만 졸라 채워가지고 내놓는 거보단 저게 훨씬 낫지. 냉동 육회보다. 맞잖아. 예. 알바 채용, 공고 문의, 숨은 뜻, 급여 협의, 급여 협의 특 사이트에 올라가면 부끄러운 저렴한 액수를 주겠다. 급여 협의. 급여 협의를 할지라도, 일단 기본 급여, 뭐, 200, 230, 240 걸어놓고, 협의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리고 가족 같은 분위기. 들어온 순간부터 내 개인사 생활은 없다. 이거는 좀, 이건 좀, 예, 억까 같은 느낌. 오래 하실 뿐만. 도망갈 생각하지 마라. 오래 하실 뿐만. 이것도 굳이 뭐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운이 안 좋아가지고, 사람 구할 때 운이 안 좋아가지고, 애 새끼들 막 추노하고, 예, 막 아프다고 안 나와버리고, 무단으로 막 안 나가버리고, 예, 막 그런 좀, MG 중에서도 아주 폐급 MG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기본만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많은 걸 바라나? 요즘 애 새끼들이 어떻게 된 거지? 해가지고 아프니까 사장이다. 이런 카페 들어가갖고 욕 졸라 하는 거예요. 요즘 애 새끼들 왜 이러죠? 다른 사장님들도 그러세요? 별게 촛 같은 것들 들어와가지고, 에? 일도 더럽게 없고 일머리도 더럽게 없는데 사람 없어 죽겠는데 와가지고 처음에 졸라 열심히 할 것처럼 하더니 한 3일 나오고 연락 두절됐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연락 와가지고 뭐 챙겨달라 그러는데 얼탱이가 없네요 정말. 이런 데니까. 그러니까 오래 하실 분만을 써놓는 거야. 너무 나쁘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상시모집. 일이 어렵거나 문제가 있어 다 탈출했다. 상시모집은 이 위의 경우 때문에 도망가고 이런 애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상시모집이라고 해놓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더 괜찮은 건전지가 있으면 갈아 끼고 싶은 마음이 또 있겠죠.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이거는 별로 좋은 자영업자의 이 그 구인의 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용모 단정. 예, 용모 단정. 못생기면 탈락. 맞아요. 용모 단정. 뚱뚱하거나 옷 못 입거나, 피부가 안 좋,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훈훈해야 된다. 라는 거겠죠. 용모 단정. 고소득. 예? 저 용모 단정하지 않다고요? 경험자, 뭔 소리예요? 저는 알바를 해도 무조건 그냥 얼굴 보고 다 뽑아줬어요. 예. 정말 유명한 그 압구정에 있는 여성분들, 대학생들 진짜 많이 오는 카페에 항상 서빙을 했어요,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앉아서 좀 쉬고 싶은데 와가지고 막, 보고 싶다고. 진짜 여러분 모르시네. 저 PC방에서 알바할 때도 막 여고생들 엄청 왔어요. 와가지고. 화장실 청소하고 딱 카운터 돌아왔는데 학종이 접어져 있고 막, 예, 편지 같은 거, 그리고 막 아트라스 막 이렇게 뭐 초코바 같은 거 있잖아요.
트윅스 막 이런 거 겁나 낮아 있고 그랬어요. 예. 리얼이야, 리얼. 예. 믿질 않지. 어. 아, 리얼이죠. 예. 아, 믿질 않네요. 예. 저 피방 알바 시절 사진 좀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피방 알바 시절이요? 예. 예예예 예, 예. 저 피방 알바 시절 안되겠다. 이게 또 컨텐츠 진행이 안되네. 예, 나 억울한 거를 나는 이게 그냥 넘기지를 못해. 유순하게 팩트에 의거한 거를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믿질 않으니까 답답한 거죠. 아, 여기 있네요 저한테. 예, 저 화곡동 PC방 야간 알바하던 시절 사진입니다. 예, 보세요. 직접 보세요. 저 이때 별명이 뭐였는지 알아요? 클릭비 오종혁이었어요. 예. 오종혁 닮았다 그랬어요. 오종혁 닮았다고. 예. 이 사진으로 이력서 내고 그랬는데 이 동네에서 목동이랑 이런 데서 알바 좀 해달라고 엄청 오퍼가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사장님이 돈 더 올려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남아있었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예전에 그 전설의, 예, 정빠 시절, 예, 호빠 선수 시절 때 사진이에요. 예. 요 때는 진짜 그냥 그 돈 많은 중국인 이제 사모님들, 일본에서 오신 사모님들 접대하고 하느라 정말 힘들었다. 영화 비스티 보이즈의 그 영화 보신 분들 계실 수 있겠지만, 예, 제 이야기예요 그게. 정파 시절입니다. 예, 에이스. 압구정 정빠 에이스 시절입니다. 예. 그때 그리고 이제 그 저 첫사랑을 만났죠. 예.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인생 내 컷인데, 예, 요때. 그리고 어둠의 길로 들어갑니다. 예. 조폭 생활이 시작되죠. 예. 운문산이고요. 예. 매일같이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 사진이, 예, 부산에서 조폭들이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한 18대 1 정도로 이렇게 싸우고 나서 제가 코피 나고 걔네들 완전 그냥, 예, 다 병원에 실려가고 그때 남겼던 그 인증샷입니다. 요 사진이, 그리고 그 동대문에서 그 니폰 스타일 옷장 살 때 사진이에요. 예.
그때 쇼핑몰도 운영했었는데 쇼핑몰 이름이 스타일 난다 간지난다. 예. 스타일 난다 유명하죠? 네, 저희 쇼핑몰 이름 스타일 난다 간지난다. 예. 그 시절입니다. 예. 느껴지시죠? 요때는 이제 얼짱 그 하두리 얼짱 페스티벌에서 1등 해가지고 예 유명했던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러시아로 꽃게잡이 배에 올라서 이때 첫 예 그 연봉을 받았을 때 예 입니다. 버디버디 얼짱 페스티벌에서 1등 했을 때 사진입니다. 예. 올해의 킹카. 올해의 킹카. 아. 하두리 올해의 담배 멋있게 피는 남자 순위 1위에 올랐던 사진입니다. 예. 느껴지시죠? 힘의 차이가. 그러니까 까불지들 마시라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예. 이제 용모 단정에 대한 논란은 없겠죠? 예. 자, 저는 이런 것들 꼭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 기어 올라요. 예. 다음 긍정적인 마인드의 소유자. 일이 힘들고 급여가 적어도 견딜 수 있는 노예. 너무 부정적인데 전부 다. 성실하신 분. 너를 개처럼 부려먹을 거야. 아,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야, 이거 쓴 씨발로마. 야, 이거 올린 씨발로마. 뭐, 어쩌라고, 그래서. 어? 구인하는 사람들이 다 악마야? 아니, 협의를 하면 협의를 하는 거지. 밤낮 주말 없이 부려먹을 거임. 아니 노동청이라는 그 나를 지켜주는 노동자들을 지켜주는 그 제도가 있고 그게 다 법적으로 돼 있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 참나 존나 부정적이네 이거 올린 새끼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